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선물 투자중개쇼 해외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돈 냄새 맡고 경제방송에 온 개그우먼 김마주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쉬는 시간 동안에 항상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뭐 11시 반에 뉴욕 시장이 개장한 이후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저희가 또 30분 이후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보이는 방향성이 보이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안에 이 트레이더들의 매매 현황과 순위 그리고 포지션 또한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1, 2, 3위 순위가 바뀐 상황이고요. 와, 네. 수익금도 바뀐 상황이고 포지션도 바뀐 상황입니다. 자, 신동구 개설위원님. 예.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일단은 오늘 그 트레이더들의 네. 순위는 사실은 이제 그 골든스 트레이더가 낮에는 수익이 났다가 네. 방송 시작했을 때 또 큰 손실이 났다가 방송 중에 다시 이익으로 반전시켜서 오히려 수익이 가장 많은 트레이더가 돼 있습니다. 네. 골든트 트레이더가 현재 성과가 가장 좋고요. 와. 트레이더별로는 그렇고요. 네. 우리 저기 오늘 출전하신 트레이더만이 아니라 전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지금 시장은 지금 S&P는 횡보, 원유, 골드는 하락, 유로 하락입니다. 현재 포지션들은 유로 매수, 원유 매수 3개야, 골드 매수, 골드 매수, 골드 매수, 6, 2는 유로화죠. 네. 유로화 매수, ES는 S&P 500입니다. S&P 매도, GC는 골드 2계약 매수, 골드 5계약 매수. GW인지 아시죠? 밀 30계약 네, 매수, 네, 원유 1계약 매수, NQ는 나스닥 1계약 매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 네. 포지션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딱 봐도 골드 매수가 많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더 분들은 이제 지금 그 골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낮은 가격 수준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매수 포지션을 취한 거 보니까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그동안 네. 쉬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저 일단 나스닥 많이 빠지는구나. 네. 네, 역시 지수 못 가는구나. 횡보인데.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빠지는 것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노출돼 있는데 지금 00시 00분. 그러니까 2분 전이죠.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연설이 시작됐을 텐데 네.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양치기 드라기라고. 왜 양치기 드라기예요? 일단은 시장에서 원하고 이런 부분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 이게 상습범, 거의 상습범이라서 네. 거의 잘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딱 한 번 작년에 그대로 얘기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네. 그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12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년 12월에 정말 시장이 미친듯이 움직였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은 어떻게 양치기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드라기 총재의 발언 또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리오 드라기에 대해서 뭐 양치기 드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또 슈퍼마리오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어요. 뭐 양정환아 때 자기가 뭐 돈을 푸는 그런 부세주로 나왔었을 때도 있었는데 신동국 해설위원님은요? 예, 뭐 저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네. 사실은 달러 인덱스하고 빅스 지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제가 화면을 좀 잡아놨습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가 숫자가 워낙 커서 보이시죠? 이렇게 100.15, 100.16. 네. 이게 정확히는 사실은 10분 딜레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시간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상은 최근 이 5일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아주 안정적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1년간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를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매도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여기서부터
100 이상에 최소한 며칠간 정도는 머무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빅스가 재밌는 게요. 이게 빅스가 지금, 예, 여기 빅스 인덱스입니다. 지수는 15.10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10분 딜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선물입니다, 선물. 2016년 11월물. 얘는 15가 안 됩니다.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 가격이 지수보다 낮다는 겁니다. 뭐 꼭 이 선물 가격이 미래의 가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빅스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보다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네.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금 가격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상승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선물은 선행으로 이렇게 앞선 예상 지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빅스 이 선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수보다는 하락한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이 금에 대해서도 더욱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하락 쪽으로 좀 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뭐 정말 빅스 지수 우리가 달러 인덱스 지수 이렇게 실시간으로 신동국 해설 님이 짚어주시니까 더욱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12시가 지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D조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매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어떤 트레이더였죠? 골든누트 트레이더죠. 그렇습니다. 골든누트 트레이더의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골든누트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신 네, 목소리입니다. 네, 모습이신 것 같은데, 아,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지션 혹시 변화 있나요? 네, 그 골든누트 트레이더는 현재는 포지션이 네.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방송 중에 사실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손익이 사실은 크게 움직였었고요. 현재로서는 뭐 한 876달러 정도의 이제 순익이 발생을 했는데 네. 1위고 조금 다른 트레이더들의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계좌입니다. 트레이더분들의 현재 실계좌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골든누트 트레이더는 현재 지금 순익이 839.5달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표정이 네.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네. 지금 물도 한 모금 드시고. 전화 연결을 안 했나요? 전화 연결을 할까요? 예. 지금 뭐 저희 제작진에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는 사이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10영업일에 이익이 났을 뿐만 아니라 네. 28명 트레이더들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은 트레이더입니다.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아주 활발한 매매 상황을 예. 보여주셨던 골든루트 트레이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유로화를 4계약, 옌을 17계약, 네. 원유를 18계약, 금을 39계약을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종목과 예. 계약수까지 상당한 활발한 트레이딩을 보여주시고 있는 골든누트 트레이더입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웃음을 찾으셨네요. 네. 예, 오늘도 좀 너무 방송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방송 중에 매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사실은 저도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데요. 좋은 자리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또 방송이고 하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손실 날 때도 뭐 계약수가 동일하고 뭐 이익이 날 때도 동일하게 매매를 해서 크게 뭐 손실 나더라도 그거를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임했는데 네. 마침 뭐 금요일도 수익으로 다 전환했고 오늘도 수익으로 전환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골든 네. 트레이더님. 예예.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요. 억지로 이러시는 예. 거죠? 억지로 이렇게 방송 중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 보여주시려고 원래 아무래도 뭐 사회자님께서 너무 예. 수고 많으시고 방송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알아서 네. 제가 왠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네. 마음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진짜면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정말 매매 정말 잘하시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점수를 냈다가 어차피 전체 1등이잖아요. 고도 트레이더님. 어차피 전체 이제, 1등이고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조 그러니까, 1위시고 전체 수익금 1위시고. 그래서 억지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예, 저는 이제 계속 매매를 해오는 과정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도 뭐 회원들한테도 예, 여름에는 100% 승률을 보여드렸고 네. 예, 누적 수익은 상당합니다. 저보다도 수익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서는. 네, 그래도 저희 대회를 통해서 네. 대회를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트레이딩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가면 깊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예, 추가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고 네.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아까 질문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었고 지난번에 예. 5일이 40달러 예. 초반대까지 갈 거다. 예. 진짜 거의 가거든요, 지금. 제가 네. 5일에 대해서는 네. 그지 뭐 저희 차트고 저희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네. 작년에도 오일 쇼크를 제가 한 1000틱 가까이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시황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일이랑 오일은 여전히 하방. 이제 50불을 시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오펙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예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라도 오일은 쉽게 상방으로 가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방으로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드에 대해서도 혹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골드는 앞으로 더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네. 새벽에도 상당한, 속도로, 달리게 정도로 지금 현재 차트상 그 흐름이 힘의 방향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상당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좀 그 매수 포인트까지도 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매수 포인트는 네. 안 잡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냥 매수 잡으신 분들은 빨리 손절 네. 처리하시고. 네. 예. 이, 지금 현재 추세상 떨어져도 한참은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 얘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우리 네. 골드누트 트레이더님 얼굴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가 아까 슈퍼문을 예. 못 봤거든요. 근데 화면 꽉차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슈퍼문 본 것처럼. 예,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이유. 아, 더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트레이더님 2부 네. 끝날 때까지 정말 좋은 성적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골든뉴트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예, 상당한 버라이어티한 이런 트레이딩 매매 실력을 어김없이 지금 오늘도 보여주시고 있는 골든뉴트 트레이더의 전화 연결을 해서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뉴트 지금 현재 1위고요. 지금 현재 1위인 골든뉴트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화면 지금 현재 상황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는 어떤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전쟁의 여신 네. 트레이더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 화면인데요. 지금 뭐 일부와 상황이 뭐 변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 아주 포지션이나 예, 그런 포지션이나 매매는 네. 변화가 없고요. 네. 그 뭐 메모 정도가 우리 이제 메모도 내용이 지금 아까하고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여전히 예. 뭐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주문은 들어갔고 체결은 안 된 상황인 거죠? 잠깐만요. 제가 네. 주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쟁 여신 트레이더는 주부의 마인드로 네. 좀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뭐 거래 이런 뭐라고 해야 스프레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쟁 여신 트레이더는 이제 네. 원유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 포지션이 지금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조금 어떤 그 범위를 보고 아마 그 메모에 있는 것 같습니다. 42.42달러 매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전쟁시 트레이더 오늘 이제 좀 매수 포인트로 잡은 게 42. 제가 봤을 때 40.58이라고 지금 메모 포인트가 잡혀 있거든요. 예. 예, 58 매수. 정확히 오늘 최저가가 40.55입니다.
예, 상당히 상당히 뛰어나게 맞추셨는데 다섯 개 트레이딩은 뭐 이렇게는 못하시긴 했지만 뷰 자체는 좀 상당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쟁여신 트레이더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주문과 뭐 현재 포지션은 없으신데 뷰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둘 다 해주셨나요? 일단 올드 오일에 대해서 아니 뭐 올드 제가 오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궁금한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우리 전정식 트레이더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은 하방을 지난번에 시황관으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약 그래도 매수 자리가 있다면 지금 오늘 뭐 메모창 보시면은 40.58 매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58 자리는 회원들하고 먼저 매수를 해서 진행했던 94 자리에 청산 시점을 만났고요. 예.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눌림판 56 자리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서. 근데 상당히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 저가가 40.5예요. 아, 제 같은 경우는 저점 매매와 고점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지만 매매수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전략을 하실 때 뷰로 보고 어떤 걸 보면 이렇게 정말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나요? 지난번도 늘 말씀드렸듯이 전 차트대로 그냥 일봉 매매를 해요. 아, 일봉 매매. 네, 오일이 오늘 52.60 시점에 오면 한번 안정세가 먹을 수 있는 시세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저점 시점 58 자리를 잡은 거고요. 오늘 하락 자리가 솔직히 많이 보이지는 않는 시점이고 상방이 조금 더 갱신할 수 있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린 매수가 맞다라고 봐요. 오늘 시점 캔들이 눌렸을 때 매수가 맞다. 지금 상당히 좋은 기준과 차트를 가지고 계신데 이 차트의 노하우를 이렇게 살짝 오픈은 못하시겠죠? 차트의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상 일봉에 그냥 뭐 피봇이나 어떤 그림에 대해서 조금 개인들이나 초보자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표현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마다 수업을 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경영분들이나 아니면 뭐 차트나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다 개방적으로 제가 열어드리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예, 그 트레이더님 그 원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그 방향성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래도 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방이에요. 하방이고 38.5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단기 시점에서 사실상 반등 기회를 조금 다시 노린다라고 하면 84.20 정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 추세로 들어가면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인 뷰까지 도와주 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여신 트레이더님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시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 캐스터 나와주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황센터 박혜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개장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500 지수는 상승 개장했고요. 나스닥은 하락 개장했습니다. 이 혼조세를 보이는 건 시장이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흡수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이 시각 주목해야 할 이슈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9월 산업 생산을 공개했습니다. 예상치인 1%보다 감소폭이 작은 0.8%로 발표했는데요. 연간으로는 전망치 1%로 웃돈 1.2%로 증가했습니다. 8월 수치도 월간과 연간으로 각각 1.8%, 2.2%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조짐은 여전히 거의 없으며 3분기에 기록한 완만한 성장은 유럽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연장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5일 오전 12시 45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유가 하락의 원인은 오펙의 감산함이 불방 가능성이 아닌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원유 실물 시장이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만기가 다른 WTI 계약들 간의 스프레드 축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한 유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 추세 등도 시장 심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 금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는 6.2% 급락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내년 기존 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구리 가격은 지난주에만 10.8% 급등하며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약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HSBC 채권 전략가들은 내년 1분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1%포인트 상향 조정한 건데요. 그들은 무역과 관세를 포함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이행될지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기대를 포함한 내년 초 시장 측정 범위 분석에 기반해서 수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박혜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황센터 만나보셨습니다. 아,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지에 대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저 질문이 있는 게 네. 아까 시황에서 유가락에 네.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인가요? 예, 계절적 요인 간단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난방을 많이 하니까 기를 많이 떼겠죠. 네네. 기를 많이 떼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좀 이따가 반등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 네. 바클레이즈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바클레이즈가 좀 잘 틀리기로 유명합니다. 아, 또 네, 양치인가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틀리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바클레이즈는 한 중기 이상으로 그러니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필요 없는 뉴스지 않나. 하지만 네. 중기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난방 유효가 꽤 네.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데 되면 기본적으로 기름 많이 씁니다. 네. 기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 뉴스에서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저도 구리 가격이 네, 구리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다가 지금 이제 살짝 밀리고 있는데 네. 정말 대단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지 뭐 안타까운지 모르겠지만 우리 트레이더 중에 구리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 저는 기억이 남는 게 골든루트 네. 트레이더가 지난번 손실이 네. 가장 컸을 때가 구리를 한번 네, 하셨다고 기억이 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대로 하셨으면 아마 수익 나시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구리 가격이요. 뭐 지금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한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럼 구리 가격 왜 오르냐? 네. 네, 간단합니다. 우리 그 트럼프 당선인께서 네. 뭔가 이렇게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세금을 적게 걷고 사업은 많이 벌이겠다. 정부 사업 많이 벌이겠다. 돈 지출은 많이 하겠다. 라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때문에 많이 건설 사업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MB 정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MB 정부 하실 때 이렇게 건설 삽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한, 삽도 많이 썼으니까. 네. 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것처럼 뭔가 공사가 뭔가 많이 들어갈 거다. 아. 그 구리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두된 것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구리에 대해서 뭐 닥터 쿠퍼 그래가지고 네.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럼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네.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경제에 대한 지표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부터는 인프라 투자나 이런 어떤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급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해서 또 구리 선물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에 과대해서 저희가 시황도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트레이더들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카우보이 트레이더의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카우보이 트레이더 오늘 1위에서 상당히 아깝게 네. 2위를 지금은 달리고 있죠. 네, 현재 순위는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뭐 카우보이 트레이더는 네. 사실 오늘은 매매가 없었고요. 네네. 그 천연가스를 지금 매수로 이렇게 롤오버를 한 그러니까 전일부터 네. 가지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포지션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매수를 네. 4,721.75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손실이 발생된 건가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네. 청산한 것 같고요. 네네. 현재는 청산한 부분이 있지만 주로 이제 주 포지션은 주로 수익 났던 포지션은 천연가스였다는 거. 근데 나스닥은 아까 밀릴 때 매수를 들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좀 급하게 밀린 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을 소폭 반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우보이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짧게 들어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카우보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예, 카우보이입니다. 네. 예, 예, 매일 카우보이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예. 트레이더님, 처음에 좀 순위가 좋으셨는데 중반에 네. 좀 약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글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저 차트에 의존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천연가스에 대해서 시황을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황 쪽보다도요. 네네. 이제 우리가 흔히 에너지기 때문에 저 그 원유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다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 차트 지금 보여지시죠? 네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보면 예, 요런 자리가 다 맥점이에요, 이 자리가. 네. 요 빨간 라인. 네. 요 밑에 빨간 라인. 요것이 이제 맥점이라고 제가 차트에 네. 표시를 한 건데. 네. 그냥 기술적 매매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눌렸을 때 반등 자리. 예. 예, 요게 이제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냥 그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매수 거래 만족 요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거래량 캔들과 가격 캔들의 색깔이 같아요, 저는요. 일반적으로는 전봉보다 거래가 많이 나오면 빨간 봉이 그쵸. 나오는데 거래봉에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요거 설정을 그 가격 차트와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매수 거래가 이기느냐, 매도 거래가 이기느냐. 예.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러니까 요 밑에 거래량은 검정...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중간 중간에 여기서는 이쪽 거래가 많으니까 여기가 거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는 거래가 엄청 많이 터진 거거든요. 예. 이런 그 검정 라인을 돌파해내는. 빨간 거래봉이 다 매수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트에서도 중요한 매수 자리이긴 했네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때, 그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리라고 그러죠, 자리. 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잡자라는 게 저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그널이 바로 매수 거래가 이기느냐, 지느냐, 매도 거래가 이기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매를 하긴 하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좀 안 좋아서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 이런 그 맥점을 찾아서 네. 예, 매수자가 이기는지 매도자가 이기는지 예, 그런 부분을 보고 좀 긴 매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 트레이더님 보시면은 매매를 상당히 여러 종목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2주간 8개 종목을 이렇게 골고루 매매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특히 초보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은 좀 권해보겠습니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린다라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시황 쪽에 내가 좀 밝다, 시황 쪽에 밝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S&P나 나스닥이나 이 지수 관련 쪽으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매매에 좀 능하다, 그리고 손이 좀 빠르다 하는 분들은 상품 선물이나 통화 선물 이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다들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말씀하시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이 모든 그 종목의 중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연동을 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커플링하는 반대로 가는 네. 그런 종목들이 차트를 이렇게 여러 종목을 띄워놓고 보면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같은 거는 아니지만 시간차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연동과 비연동의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황이라는 거는 사고에 준하는 어떤 사고에 준하는 어떤 그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시황으로만 따져서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 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황도 강하고 차트도 강하면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종목 중에서 네. 제일 잘 움직이고 좋은 잘 자리에 와서 시그널 나오는 놈만 공략해 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카우보이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차트처럼요, 그렇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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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예. 이 라인이 이 내추럴가스 이 라인요. 예. 이 라인 그 혹시 수치나 뭐 이런 거 알려주실 수는 없으시죠? 예, 있죠. 아 있어요. 아안안 비밀이 비밀로 하시죠. 요 빨간 라인이요. 제일 예. 중요하거든요. 밑에 예. 요거. 여기에서도 보면은 네. 여기서도 이 빨간 라인인데 요거. 네. 이런 빨간 라인이 뭐냐면은 네. 제가 가장 그 내려오는 주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가 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240선이에요. 네, 네. 240선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이평선 같은 거 보면 어느 건 뭐 일봉에서 맞고 어느 건 분봉에서 맞고 어느 건 주봉에서 잘 맞고 이러는데 요 240선은 일봉, 주봉, 틱봉, 월봉까지 심지어는 잘 맞는 그러한 아주 너무 비급을 너무 오픈해 주신 거 아니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해외 선물의 신답습니다. 네. 지금 240선 이런 비법까지 좀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카우보이 트레이더님 오늘 이렇게 좋은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끝날 네네, 때까지 네네.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별표를 두 개나 그려주셨어요. 네, 카우보이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황금노보 트레이더와의 화면 보시도록 하죠.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 아까는 뭐 이태원에 네. 루프탑에 루프탑바. 있으시다고 에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딴 데 그새 또 옮기시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시스템 헤매기 때문에 현재 박노주 트레이더의 순위를 한번 볼게요. 현재 씨 박노주 트레이더 3위에 달하고 네. 있네요. 또 장소를 옮겼어요. 네. 자, 지금 3위긴 하지만 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거의 맞아요. 없으세요. 지금 카우보이 트레이더와 시간은 지금... 13분밖에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뭘 정말 놀면서 먹으시면서 팔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매일 수익은 나고 있고. 네. 아, 네 지금 네. 뭐 김마주 트레이더, 아니 김마주 MC. 네. 저도 트레이더인가요? 저도 할까요? 아, 제가 너무 웃겨서. 김마주 MC는 박노주 트레이더에게 어떤 질문이 또 있나요? 아, 저요. 네. 그만 좀 돌아다니시라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연결이 된다면 예. 꼭 질문을 해주시고요. 뭐, 신동국 해설위원님은요? 예, 계속 인공지능 말씀하시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네. 이제 그 좀 재테크로서 권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보통 추세가 날 때 수익이 나는데 이 박노주 트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네. 사실 어떤 박스권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매우 좀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답이 어렵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특징 같은 걸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시즌2가 있다면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시즌2의 네. 이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는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 갖다 놔서
도대체 이 전략은 언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네, 왜냐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아서 매매하니까 지금 딱히 뭐 물어볼 거라고는 없고. 네. 그렇다면 네. 현재 지금 뭐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죠? 예, 뭐 저희 그 예. 그 박노주 트레이더는 네. 지금 뭐 어떤 특징이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예, 매매를 오늘 네. 원유만 한번 했고 네. 현재 포지션은 없고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그 밀이 네. 아주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밀 가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달러하고 좀 반대로 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넘고 하면서 이게 좀 밀이 좀 급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밀을 좀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그 기다림 매매 네. 미약 트레이더가 현재 좀 평가손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고민이 뭐 해설위원보다야 트레이더가 훨씬 더 고민이 많을 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박노희 대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네. 박노희 대표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5일 매도 시그널이 한번 떴어요. 네. 떴네요. 한번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느냐. 네. 그렇죠. 네, 추가적인 수익을 중요한 건 박노희 대표가 노리면 안 되고 인공지능 황금농고시 네. 노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과연 노리느냐 이 여부입니다. 노린다면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노리지 않는다면 예, 이거 뭐 그 박노희 대표가 가서 이거 손으로 누를 수도 없고 예, 누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고민이지 않을까. 박노희 네. 대표 트레이더가 네. 그래도 수익은 그래도 뭐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그 시스템적인 매매 패턴을 깨지 않고 네.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네. 집에 가서 눌렀습니다. 예, 눌렀어요. 지금 차트를 예. 보시면은 위쪽 차트가 골드 차트고요. 아래쪽이 지금 오일에 대한 차트인데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은 40.75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1.5% 이상의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네. 들어갈 것이냐. 네. 또 박노주 트레이더가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속 며칠간 수익을 맞아요. 내는 거는 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개념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네. 박노주 트레이더가 의사결정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수익이 났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그널들이 아주 강한 시그널이 아니고 네. 좀 추가적인 매매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간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또. 네. 약간 해가 좀. 하드가 작은 안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져가다 보니까. 일로 따지면은 일로 네. 따지면요. 이게 지금 이제 하루 오늘 하루에 약 한 40만 원 정도 수익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만족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월로 따졌을 때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의 그 좀 현황을 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 시작, 그 대회 시작한 지가 얼마 이제 한 2주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2주 지나는 동안 이 박노주 대표의 손익을 보면은 한 2,500달러 이상, 2,600달러 이상 수익인데 그게 따지면 뭐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대로 쭉만 하면 월 500은 땡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네. 박노주 트레이더 현재 상황 보셨습니다. 지금 지금 5일의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의 화면도 현재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 지난주에 상당한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의 포지션 말씀해 네, 주시죠. 그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는 지금 밀 30개 매수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전화 연결이 되면 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된다면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트레이딩 중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네. 네. 제가 봤을 때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실은 다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 인덱스의 결국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아까 신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과연 하락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급하게 또 수익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중기 이상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 중기 이상 포지션이 추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별에서 이제 끝나기 전에 변해야 예,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6강전 이상 진출할 때 또 필요할 텐데 그 뒤에 오르면 네. 또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가능성은 좀 있는 게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말로 갈수록 제가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 기다림의 트레이더는
지금 조별 예선 거의 끝으로 갈수록 네. 엄청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수익이 빨리 나오냐 적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D조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 네. 언제 청산하실지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현물까지 보셨고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아직 정리를 안 한 만큼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체 승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되겠다라는 점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그 미래는 네.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 또 여러 가지 네. 뭐 날씨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유가 그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리라는 것이 이렇게 늘 네. 등락을 보인다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통 움직입니다. 네. 이제 그 한두 번이 이번 저희 조별 경기 그 이전에 또 나타날지 네. 그게 또 저는 좀 관심입니다. 자, 미래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세가 좀 깊어졌어요. 네. 그에 따라서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의 수익도 연동 비례할 텐데 아직 들고 있다는 것은 저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일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가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름세와 지금 변동성에 좀 멈춘 상태예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2161선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서 지금 바닥을 다졌나라는 그런 흐름에서 움직이지 네. 않고 있어요. 1213달러. 아,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42달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또한 볼 수 있는 현재 시세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낮네요, 지금. 네, 뭐 낮게 볼 수 있나요? S&P만 네. 지금 네. 보합에서 좀 등락을 맞아요.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그 종목들은 좀 하락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락세에서 네. 지금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봤고요. 지금 순위가 우리가 1부와 2부에서 와, 순위가 지금 바뀌었나요? 다시? 아, 아니네요. 지금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1위를 네. 지금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감 전까지 지금 4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1부 예. 때와는 정말 후원 담장을 할 수가 없는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네. 좀 방송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안 하는 트레이더예요. 예,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네. 미를 또 매도를 했어요. 와, 그러신가요? 예, 뭐 한계약이지만 네. 말씀드렸던 한계약은 밀 한계약은 손익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네,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그 한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 뭐 보여드리고 싶다 뭐 그런 인 것 예. 같은데요. 아,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포지션 매도 그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들어갔나요? 수준은 뭐 지금 가격입니다. 393.4. 정확히는 이게 제가 혹시 한번 제 저거를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밀 가격입니다. 혹시 예.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4가 아니라 네. 393 어포스트로피 4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네. 사실 밀은 팔진법을 씁니다. 네. 팔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 센트에 대해서 쿼터 그 20 0.25 0.5 0.7을 해서 그걸 네. 0246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금 393 어포스트로피 4는 네. 393.50 17법을 네. 환산하면요. 네. 이 393 어포스트로피 6은 네. 393.75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회사님 지금 향기 찐났어요. 막 숫자 나와가지고. 네. 네.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어포스트로피 때문에 지금 팔진법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미래에 대해서는 팔진법이 들어간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공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분석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연설이 크게 별거 없지 않았나. 역시 오늘 또 양측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변화가 해봅니다. 없는 거 보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반응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포지션들이 오늘 많이 잡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주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큰 이슈들이 좀 있었고 맞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네. 바로 그냥 또 다른 이슈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된 이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금값이 오르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역전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추세 흐름들이 전부 다 좀 나왔다. 그런 추세의 에너지들이 전부 다 분출하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이슈들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횡보 또는 내지 지금의 네. 추세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다음 이슈라면 우리가 지금 뭘 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다음 이슈라면 뭐 뻔하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와 금리 인상 여부가 좀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들 발표되는 것도 역시 이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까지는 화요일까지가 있죠. 화요일까지는 네. 그렇게 많은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많은 트레이딩 없을 것 같고 수요일부터 오늘 재고 발표는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네. 우리 트레이더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월요일 D조의 배틀리그가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12시 44분인데요. 자, 45분까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틀리그 종료에 임박을 했습니다. 배틀리그 종료합니다. 자, D조의 배틀리그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월요일이라서 좀 무겁기도 하고요. 상당히 뭐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자, 이런 두 시간 동안 어떤 매매를 보여줬는지, 어떤 순위가 결정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보여주세요. 자, 1위는 다들 와. 아셨죠? 네. 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정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수직에 네. 달라진 게요. 네. 어 그러니까요. 인상도 바뀌었어요. 어 지금. 그러네요. 지금 1위가 불과 네. 20몇 달러 차인데. 네. 어 제가 혹시나 해서 45분에 정확히 저도 역시 눌렀거든요. 네네. 눌렀는데 역시 제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1위는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83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2위는 정말 막판까지 다시 한번 스파트를 올린 치열했습니다. 네. 네, 박노주 대표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네. 카우보이 트레이더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순위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조의 나머지 순위인데요. 4위는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 자 5위는 기다림의 미아 트레이더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6위와 7위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트레이더께서는 오늘 거래 미참으로 순위가 이렇게 됐다는 점 결과까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스 트레이더 저력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박노지 트레이더와 카우보이 트레이더의 이 순위 변동도 정말 막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박노지 대표의 황금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이 네. 순위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이 날 수 있다. 네, 순위까지 계산하지 않을까. 네. 그,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네. 뭐, 인공지능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요. 사람 같네요. 자, 진짜. 그렇다면 오늘 1위를 한 골든루트 트레이더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연결 중이라고 하세요. 슈퍼문 아까. 빨리 보고 싶어요. 아, 슈퍼. 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담담하신데요, 생각보다. 네, 김마주 MC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 저요? 네. 갑자기 질문을 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골드 트레이더님. 네. 예, 예. 이제 역전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 않으시죠? 매번 역전하고 계셔가지고. 예, 억지로 막 순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러시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방송을 위해서 한번 네, 방송을 위해서 힘들 봤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약간 고의적이지 않나 좀 헌신을 좀 내놓고 네.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 좀 고의적이 않나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신동국 대설위원님. 그 골드루트 트레이더님 그 거래하시는 거를 보면은요, 그 매우 예. 트레이더 어떤 전문 트레이더로서 아주 잘 하신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네. 우리 이 시청자분들에게는 트레이더님이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래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해라.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짧게 하기가 어렵으시죠. 네, 저희 회원분들은 사실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고,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일봉상과 분봉상을 비교해가면서 거기서 플러스로 전 세계의 시황을 계속 길을 열어두고 있으면은 어느 중간에 차트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그렇죠. 네, 또 금요일날에 요일 결정전 때 저희가 다시 뵐 거잖아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매매 스타일을 우리 대회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헤드 트레이더님 오늘 축하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날에 또 좋은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날 뵙겠네요. 네, 유일 결정전 때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히트 트레이더의 이렇게 1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S&P500은 2160선을 깨졌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 저희 서울경제TV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속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거는 널리 알려라. 그래서 아프리카TV, 네. 에브리오TV, 유튜브, 페이스북TV를 통해서도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TV캐스트와 곰TV를 통해서는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해외 선물의 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디조 트레이더 분들의 매매 현황 저희가 숨가쁘게 중계해 드렸는데요. 내일 또 다른 조의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저희 기대를 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 월요일 오늘 디조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